안녕하세요. 수도권에서 송변전 직군을 맡고 있는 3년차 곰돌이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지방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3년차 팬더입니다. 한전은 정확히 말하자면 전기망을 관리하는 회사인데요.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이제 저희가 일반 가정이 쓸 수 있는 통로를 유지보수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한전에서 송변전 직군을 맡고 있고요. 방금 말씀드렸던 망에서 송전탑이라던가 변전소 같은 거를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. 네, 사무직은 보통 본사나 본부 쪽에 있는 다른 회사랑 똑같이 기획이나 뭐 예산, 총무 이런 거를 하고 있고, 일반 그 사업소에서는 민원 업무를 보고 있는데, 저는 그중에서 그냥 사업소에서 민원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. 꿈의 직장은 아닌 것 같아요. 옛날엔 그랬다. 일단 연봉도 많이 낮고 복지도 많이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. 복지가 특히 많이 줄었다더라고요. 옛날에 비해서 되게 많이, 워낙 큰 조직이다 보니까 항상 정부한테 1순위로 두드려 맞는 기업인데요. 전력거래소처럼 훨씬 더 돈도 많이 받고 대우도 좋고 그런 기업들이 알짜 시내 공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. 뭐 전기료 깎아달라고, 싸게 해달라, 누진제 좀 없애달라 막 이런 거 저희가 못 없습니다. 저희 할 수 없습니다. 똑같이 누진 붙어가지고 쓰는 만큼 다 내고 있습니다. 전기료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복지인 것 같아요. 저도 좀 깎아줬으면 좋겠어요, 직원들. 저는 정년보장, 뭐 사고치고 음주운전이나 뭐 이런 거 없으면은 공무원처럼 잘리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다른 공기업도 워라벨이나 그런 거는 거의 더 좋다는 데가 많아가지고, 네, 정년보장이 제일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한전은 전국에 어디에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지들이 많은데요. 그런 오지에 이제 처음에 발령이 되기 때문에 좀 갑자기 군대를 한 번 더 온 느낌처럼 눈 떠봤는데 내가 태백 산골에 있다,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동기들이 많더라고요. 지방 순환 근무라던가 지방 근무가 조금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아무래도 민원을 계속 봐야 되니까 민원 업무가 제일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. 사실 콜센터가 있긴 한데 콜센터도 이제 너무 민원이 많다 보니까 연결이 정말 좀 힘들다고 들었어요. 그거에 관해서 불만이신 분들도 또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부분도 너무 힘든 점입니다. 저는 민원 같은 걸 안 보는데 뭐 전기료 안 깎아주면은 막 도끼 들고 찾아가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전설적으로 존재하는데, 사무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. 지금은 일단 도끼 들고 오시는 분들은 없다고는 들었는데 늘 화가 많이 나 계시고 황당한 것들로는 뭐 우리 집 TV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와서 체크 좀 해달라, 아니면은 밥솥이나 정수기나 이런 거 전자제품 고장 났는데 와서 고쳐달라. 초봉은 대졸자 기준으로 3천만 원 중반? 이건 알리오에 나와 있는 거라서 딱 그만큼으로 계약합니다. 2년차가 되는 순간부터 상여금이 붙으면서 한 4천만 원을 좀 넘어가는 연봉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세간에서는 이제 성과급 잔치한다, 적자가 몇 조인데 막 자기들끼리 논아 먹는다, 이런 오해가 좀 많은데요. 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게, 말로는 성과금이라고 부르지만 이제 저희가 원래 받아야 하는 월급을 그냥 그런 식으로 나눠서 주는 것 뿐이고요. 저희끼리 성과금을 좀 더 받고 덜 받고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받아야 될 돈은 이쪽에서 주는 거지, 저희가 전기 많이 팔아서 흑자다 뭐 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받고 이런 인센티브라는 게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. 그럼 사무보다 기술이 좀 연봉은 더 높지 않나? 또 기술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당이 조금 더 많고요. 그래서 사무직 분들보다는 기술직 분들이 조금 더 받는 것 같아요. 저는 한 4천 중후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전 초중 정도? 네. 가끔 야근 정도? 저도 가끔 야근 정도? 사업소 바이 사업소인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뭐 주에 1회 야근하는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럼 약간 시즌이 있는 것 같아요. 업무별로 바쁜 시즌에는 그냥 계속 야근하시고 또 약간 뭐가 없을 때는 칼퇴하실 때도 있고. 근데 본사나 일단 본부 쪽에서는 진짜 야근 많이 한다고 들어가지고 그쪽은 좀 다를 것 같아요. 변전소 같은 경우가 여름에 굉장히
뜨거워요.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들어가는 것만 해도 막 45도 막 이 정도 되는, 숨만 쉬어도 땀이 주르륵 흐르는 그런 게 진짜 힘든 사정인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창고에서 근무했을 때가 눈앞에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고객님들을 보면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10%? 10% 정도? 지사별로 다르고 본부, 본사는 또 다를 수 있고. 지방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 비율이 더 높으니까 꼰대지수가 낮은 것 같고,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올수록 조금 더 연차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꼰대지수가 좀 높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남초 회사고 남자 비율이 훨씬 더 높다 보니까 군대 문화가 좀 더 남아있는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13년도 이후 사범으로 거의 한 전사의 40%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. 좀 딱딱했던 분위기, 상명하복, 군대식 문화 같은 게 조금씩은 없어지고 있고, 회사 내부에서도 조금씩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많이 피부로 와닿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. 밥당번. 밥당번? 들어봤어요? 전 들어는 봤는데 저희는 일단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일반 사업소 같은 경우에서 직원들이 밥당번을 하는 일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. 저희 사업소나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보지 못해서 모르는데, 본사나 조금 더 인원이 큰 간부들이 많은 사업소에서는 초급 간부들이 더 잘 보이고 싶은 간부들한테 밥당번처럼 매번 이렇게 밥을 돌아가면서 사고 술 상무를 하고 뭐 이렇다고 들었어요. 이거는 진짜 간부들끼리 있는 일? 직원이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죠? 술잔 돌리기는 있죠. 저희 입사 때만 해도 내부적으로 술잔 돌리기가 이미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저도 갔는데, 술잔 돌리기는 어디에나 있고 없는 데가 없습니다. 술을 마시다가 제가 이렇게 술잔을 들고 이렇게, 과장님 안녕하십니까, 한 잔 드리겠습니다. 그래 따르고 마시고 먹고, 그래도 짝습니다. 저도 이렇게 마시고 네, 열심히 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고, 앞에 대리님, 앞에 과장님 이러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. 요새는 또 대리님, 과장님들도 안 하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. 맞아요, 꼭 그렇게 다 하진 않아요. 많이 없어져 가고, 좀 젊은 분들은 일부러 줄려 하는 것도 있는데, 아직 윗분들이 남아있어서 거기 이제 맞춰드리는 거? 만족, 복지가 없어가지고 만족할 게 없는데? 0번. 제가 저번 삼성편 봤었을 때 이제 뭐 삼성 가전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거 보고 너무 부러웠거든요. 저희 뭐 전기료 할인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 할 복지가 있진 않는 걸로. 사업소 전기료 없다고 맨날 난방 안 틀어주고 냉방 안 틀어주고 춥고 진짜, 덥고 막 우리 보고 전기료 아끼라 그러고. 맞아요, 저희 전기료를 안 줘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최소가 2년이고 뒤로는 이제 어디로 옮기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2년은 근데 무조건 근무해야 돼요. 신입사원은 오지로 발령이 나니까요. 오지에 떨어진 다음에 2년 동안은 이동 제한이 있고, 그 뒤로는 저희 회사에서 마일리지제를 사용을 하는데요. 강원도 태백 저 산골짜기 해발 1000m 변전소에 있다, 이제 오지로 갈수록 점수가 빨리 쌓이고 이제 서울로 올 수 있는 편이고, 그러면 한 2년? 오지로 가서 2년 만에 오겠다 이러면 그냥 저 손 들고 이제 변전소 멀리 떠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2년 만에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는데, 일단 지방근무 하면 사택은 주거든요. 회사에서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이제 복불복이고, 신축 아파트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. 맞아요. 그거는 근데 자리가 그 당시에 있는 데 들어가는 거라서 고를 수가 없습니다. 그냥 월세 안 내는 정도? 지방근무하는데 돈이 많이 안 드는 정도? 그냥 아파트 주고 3룸짜리 아파트면 3명 들어가 살고, 옆방에 차장님 살고 옆방에 부장님 살고, 아랫집 사는데 야 너 나와 이러면서 술 먹고, 야 방에 불 켜져 있는데 전화 안 받아?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. 3번. 어차피 힘들 거 크게 받고 싶습니다. 저는 한전. 아무래도 정년 보장 되니까 쭉